앞으로 무릎 향해서 밀어내고 시선은 위에 봐요. 와! 그럼 엄청 긴 복근. 그러면 영이 왜 있어요? 말도 안 돼. 일단 이거는 포기해야겠다. 어, 절대 불가능해. 제이 시크릿! 와! 너무 예쁜데? 와 진짜 날씨 좋다. 너무 푸릇푸릇해. 날씨가 진짜 좋다. 엄청 큰 것 같아 생각보다. 진짜 갈대 같은 것도 있네. 여기가 어디냐면 얘들아 을숙도 철새공원이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처음 나도 여기엔 처음 와보는데 자을 맑을 숙 해서 을숙도고 오. 철새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철새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 좋다. 잘 찾으면 네잎클로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자연 그 자체 같아. 이거 풀 냄새 나지 않아? 오 완전. 그치? 비행기도 있고. 여기서는 여기서 뭘 해야 저희 우정이 쌓일까요? 그러게. 을숙도 철새공원에서 우정 쌓기라. 철새를 찾아야 되나? 그러게. 아까도 우리가 뭔가 게임을 했으니까 미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장소가 넓은 게 게임하기 좋을 것 같긴 해. 그치? 네잎클로버 잘 찾으면 있을 것 같아. 없다. 여기 오니까 막 소풍 왔던 거 생각난다. 어렸을 때 피크닉? 네잎클로버 있을 것 같아. 와 여기 봄 되면 엄청 예쁘겠다. 이런 걸로 반지 만들어야 되는데. 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르디 워킹이라는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네, 누르디 워킹 강사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르디 워킹이요? 네네. 오. 그래도 이게 북유럽에서 온 운동이에요. 아~ 네. 피트니스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스틱을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바닥을 밀면서 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스틱으로 바닥을 꼭 찍고 밀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자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른 걷기로 걸어가면서 피트니스의 목적을 두고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하고 이거 한번 배워보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네. 네. 자, 우리 노르디 워킹 배우기 전에 네. 우리 워밍업. 두 개의 폴을 사용한 스트레칭 동작 그리고 요가 동작을 몇 가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네, 네. 자, 그럼 스틱을 한번 가져와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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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삐리삐리삐리. 들린다 들려. 뭐라고? 이걸 하면 후회할 거라고? 아니 괜찮아. 난 체력이 좋으니까 할 수 있어.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요 스틱을 가지고 한번 요가 동작이랑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 정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 스틱을 이용한 요가 동작이 어떤 걸까? 요가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네. 아, 그럼 요가 동작 중에 영웅 자세 1번. 어! 뭐 이런 거 아시죠? 아, 이거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스틱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서 하는 스탠딩 요가 동작들은 중심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스틱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웅 자세를 한번 먼저 1번 자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리는 내 골반 넓이 정도에서 살짝 모아서 서보시고 스틱은 앞에다 딱 꽂고 허리를 쭉 펴요. 한 다리 길이만큼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뒷발은 45도로 내려볼게요. 뒷발 바닥에다 내려볼게요. 45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오 좋아요. 자세. 오 굉장히 좋아요. 늘어난 스트레칭 돼요. 스트레칭 되죠? 아, 너무 그쵸? 좋아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자 오른손에 있는 스틱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끝을 걸어서 잠그세요. 그쵸? 네, 맞아요. 그대로 머리 위로 쭉 끌어올리시면서 앞으로 무릎 향해서 밀어내고 시선을 위에 봐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네, 안 돼요. 자, 자세. 자, 발바닥 바닥에 딱 붙이고. 오, 자세 유연한데요?
자, 허리선 세우고 시선 하늘 위로. 그렇죠. 쓰러지지 않도록 스틱으로 바닥 중심 잘 잡으세요. 네. 오케이.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죠? 네, 중심 잘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그냥 왼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옆으로 돌려서 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릴 거예요. 전사가 돼서 2번이 되는 거예요. 나 전사? 왼무릎 앞으로 쭉 밀어내요. 됐어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스틱을 갖고 와서 엄지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을 걸어서 딱 잠그세요. 왼손을 머리 위로 쭉 들어 올리면서 길게 뻗어내는 거예요. 오! 다리 아파요? 우와. 호흡하고 시선 위에 보고. 아, 자세 좋은데요? 우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와, 너무 시원하다. 시원하세요? 그럼 만져서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엉덩이를 쫙 한번 우리 여러분의 우리 왼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중심을 먼저 딱 잡으세요. 다리를 허벅지 위에다 살짝 탁 얹는 거예요. 엉덩이를 뒷무릎 굽히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와, 이거 완전 힙 운동인데요? 그쵸. 네, 골반도 노노노. 허리와 등을 쭉 펴고. 그렇죠. 좋아요. 우정.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우정, 우정! 골반 굉장히 스트레치 많이 되죠? 네. 네네. 자세 좋아요. 이렇게요. 네, 팔도 한번 쭉 뻗어보세요. 자세 예쁜데요? 네, 좋아요. 네, 천천히 밀어내시면서 올라와 보세요. 네, 오케이. 우와. 자세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스틱을 이용하면 조금 더 중심 잡기가 편해지고. 그렇네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자세 잡기도 훨씬 더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틱 두 개를 이용한 걷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자, 맨 처음 기본 자세는 천천히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우리 한 걸음씩 한번 걸어가 볼게요. 끌면서 스틱을 딱 잡고 발끝을 들어서 뒤꿈치를 바닥에 딱 누르세요. 네. 그리고 발바닥 누르면서 반대쪽 가져오고 스키를 타듯이 밀면서 잡고 계속 해볼게요. 자, 밀고 이때 스틱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등 근육을 쓰는 거예요. 네네네. 등근육. 그런 식으로. 등근육. 그렇죠. 그렇죠. 밀 때 등이 쓰이는. 맞아요. 진짜. 팔이 등. 등이랑 삼두를 한 번에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맛있네요. 잘 먹네. 맞아요. 잘 먹어요. 잘 먹네. 잘 먹죠? 네. 네네. 조금 더 기울여 주시면 이렇게. 좋아요. 잘했어요. 지금 되게 잘한 게 뭐냐면 보폭을 크게 한 거예요. 일반 걷기는 우리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볍게 걷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노르디 워킹은 이 폴의 길이만큼 보폭을 높이라고 하거든요. 와. 그럼 엄청 긴 보폭이겠죠? 그래서 네. 긴 보폭으로 가면서도 스틱으로 바닥을 찍고 밀면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진짜 코어에 힘이 잘 들어오네요. 맞아요. 허리를 이렇게 세워 올리게 되죠? 그렇죠? 네. 네. 알았다. 조금 더 긴장감을 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와, 이거 재밌다, 근데. 그치. 5, 6, 7, 8. 1 and a 2 and a 1. 맞아요. 2 and a. 노르딕 워킹 재밌구만.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미션. 미션. 너 미션이? 무슨 미션일까? 나 너무 이제 불안해. 이제 불안해. 이게 미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우정을 쌓기 위한 특별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경험. 네? 경치를 감상하며 개인당 만보기 5,640개를 만약 채우지 못할 경우 만보기 지옥이 열릴지도 단 도착 지점에서 만보기 숫자가 똑같으면 성공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왜 5640이지? 5640개가 왜 굳이 5640개예요? 5640 절제공원? 글자 핵... 1, 2, 3, 4, 5. 맞다 을숙도 그건가 보다. 그러면 564에서 끝났어야죠. 왜 0이 왜 있나요? 그러니까 0이 왜 있어요? 564번은 너무 적어가지고 아.
세상에. 보너스 괜찮은데. 괜찮은데. 만복이 드릴게요. 네. 지금 흔드는 반칙입니다. 차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 3명의 워킹 숫자가 똑같으면은 성공한 걸로 해드릴게요. 아, 100개만 해도요? 말도 안 돼. 일단 이거는 포기해야겠다. 네. 절대 불가능해, 내가 보기에. 마음이 맞으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복복이 안 맞아요. 맞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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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만복이도 착용하셨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네. 여기 동그라미 범위가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아, 큰일 났다. 자, 출발해볼게요. 자, 네. 출발! 출발! 어디로 가나? 선생님 따라가야지. 네. 아, 당당하게. 어, 맞아요. 아, 그러면 이거를 열 바퀴를 돌아야 우리가 5,000. 거짓말, 나 몇이야? 411. 하나, 둘, 몇이야? 몇이야? 왜 한 번에 6개가 올라가는데? 왜 이래? 아! 거울 지났다, 말만 믿을. 보지 마세요!